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진민이고요. 현재 델타스쿨 디스트릭에서 11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피어튜터로서 영어가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교실에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튜터로서 영어 선생님과 함께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저 또한 예전에 영어가 부족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캐나다에 온 다른 이유는 에어 캐나다에서 파일럿으로서 취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에어 캐나다에 파일럿으로서 취직하기 위해서는 비행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가장 적합한 정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오자마자 델타에 있는 바운더리 베이 공항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럿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연료가 충분히 있는지 날씨도 확인해야 합니다. 풍속, 바람의 방향, 온도, 기압, 그리고 비행기의 무게와 자기 무게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비행을 가기 전에는 교관과 함께 다음 비행 계획을 세우거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일럿의 일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행기의 구조, 비행의 원리도 알아야 하죠. 이것을 알아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륙을 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부터 저는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착륙을 할 때입니다. 착륙을 할 때는 평소 순항할 때보다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성공적인 착륙을 하게 되면은 좋은 비행이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비행을 할 때 가장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을 이룬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제가 델타스쿨 디스트릭에서 재학 중입니다. 델타에 오시면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델타로 오세요!